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자매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을 선택하든지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하셨다.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얻기 위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서, 삶이 달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세미나 할 때 성령의 열매를 받기를 간청하면서 이 열매들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죠. 예수님은 사랑이죠. 예수님은 기쁨이고, 예수님은 평안이고, 예수님은 인내이시고, 사랑을 위한 인내시고, 자비를 위한 인내이시죠. 선이시고, 성실이시고, 온유이시고, 절제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닮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부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제가 되면 강론만 잘하면 될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강론만 잘하면 될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히게 크시는 강론을 너무나 잘하셔요. 근데 강론을 너무나 이렇게 잘하시는데 강론을 하시고 나면 너무나 공허하시대요. 너무나 공허하시대요. 왜 그런가? 성취 앞에서 끊임없이 하느님 앞에서 무너진 모습으로 그 공허함의 이유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 신부님이. 여러분들, 삶이 없는 강론은 하느님의 은혜와 하느님의 축복을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강론을 잘 하셨는데 그 강론처럼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알려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삶이 먼저입니다. 삶이 먼저. 우리 교우분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런 강론을 내가 해왔구나. 교우들에게 잘 보이게 한 그런 강론을 해왔구나. 성취 앞에서 그렇게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하느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강론. 하느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교우들의 마음과 이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말씀 선포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신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만 잘하면 될 줄 알았대요. 사실상을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 기도만 잘한다고 하느님의 응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없는 기도는 꽝이에요. 하느님의 응답이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신부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느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은혜가 없고 기도를 해도 축복이 없어요. 내 마음과 영에, 내 삶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죠. 내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 내 가슴을 짓짓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내 모습들, 내 불편한 모습들을 내가 끊어내야 돼.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결심과 결단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겨드리고 의탁해드리면서 하나님께 봉헌된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내 기도에 따른 응답이 은혜가 되고 축복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롭고 축복된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랑스러운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 인간의 사랑, 인간의 사랑. 하느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할 만한 사람들은 그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누구나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하느님은 그런 용서를 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불편한 모습을 가지고 다가온다면,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로서 나에게 다가온다면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의해 매달려 계신 예수님의 고통에 나도 똑같이 동참하게 되는 것이니 용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가 드러나면 그런 것들을 치유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치유자와 회복자로서 나를 그 사람에게 파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도구로서 쓰여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은혜로운 사람, 복된 사람이 되는 거, 복된 사람, 축복된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기뻐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기뻐하라. 우리의 행복은 외적인 행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외적인 행복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생겨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외적인 행복이 아니에요. 외적인 행복은 시간이 지나면 공허해집니다. 영적인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마음의 행복을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행복과 세상이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거라. 고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으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부대끼게 되는 거예요. 부대끼게 되는 세상과 하느님 사이에 늘 갈등하고 부대끼고 방황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고난을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당신 스스로 온전하게 그 고난을 이렇게 받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 맡겨주셨어요. 아버지께. 아버지께. 성령 아버지께. 아버지. 제 아픔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제 상처를 아버지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내 좌절과 내 절망을 아버지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내 고통과 내 아픔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내 죽음을 아버지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심으로써 그 모든 걸 다 이겨내실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내 근심과 내 걱정과 내 아픔과 내 상처와 내 문제와 내 어려움을 온전하게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으로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성인들이 다 그러셨어요. 모든 순교자들이 다 그러셨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을 겪으셨고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겪으셨어요. 가진 모욕과 박해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에 무너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묵묵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하게 모든 걸 맡겨드리고 복원을 드리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어요. 성부 아버지를 바라보셨어요.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맡겨주셨다는 하나님만의 머무는 시간을 끊임없이 가지셨다. 아까 어떤 신부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고 여러분들의 삶이 곧 예수님의 삶이고 온전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히 원하시는 행복과 기쁨의 열매를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 안에서 넘치고 넘치게 맺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상 기도합니다.